일단은 처음에는 쓰다가 나갔다는 거죠. 네, 켜갖고 하다가 갑자기 그 렉 걸리는 것처럼 아예 멈춰갖고 있길래 다른 키가 하나도 안 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원 버튼으로 강제 전원 시동 끄고 다시 켜봤는데 이제 켜지자마자 꺼지고 켜지자마자 꺼지고 하다가 이제 한 3시간 정도 뒤에 이제 켜보니까 또 다시 켜지길래 근데 3시간 동안 냅두고 나서 보니까 요 선이 이제 요 펜에 씹혀가지고 안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펜이. 그래서 이제 열받아서 그랬나 싶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아예 안 켜져 버리길래. 그거 외에 만지신 건 없고요? 그래픽 카드랑 램 카드는 이제 뺐다 꼈다 해봤거든요. 지우개로 지우고 이런 건안 했었고. 부팅은 되고 있고. 이게 항상 F12 눌러갖고 그 설정으로 들어갔다가 저장 종료해야 이제 켜졌거든요, 원래도. 평소에 전원을 꺼두세요? 그 멀티탭을? 네. 메인보드로 이제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네. 설정 저장이 안 돼가지고 계속 초기화가 돼서 이제 그런 거고요. 복구 중입니다만 뜨고 안 되더라고요. SSD가 몇개 달렸어요? 지금 이거 하나 달렸어요. 그래요? 네. 제가 설치한 건 저거 하나거든요. 일단 지금 SSD가 네. 하나가 잡혀요. 지금 보면 256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이거는 512짜리예요. 네. 256짜리가 밑에 달려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처음에 살 때도 중고로 가져온 거라서 아. 그맨 처음에 가져왔을 때 SSD가 안 달려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밑에 뭐가 달려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럼 지금 얘는 인식이 안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 창에서만? 근데 왜 이게 하나밖에 없지? 일단 네. 윈도우가 안 켜졌다는 것은 디스크 쪽 일단 문제가 생각이 되고 M.2라는 게 원래 전에 쓰던 사람이 달아놨다라고 말을 한 거긴 하거든요, 저기 M.2가. 그럼 있네. 그럼 두 개가 달린 거. 얘는 아니에요. 애초에 하드가 SSD로 달렸었던 건가요? 얘는 하드는 이제 없는 걸로 나오고. 아, 하드는 없고요. 네. 보통 쓰다가 나가는 거는 네. 안 좋은 거예요. 예, 네, 맞죠. 잘 쓰고 껐다 켰는데 안 된다. 요건 좀 괜찮은데 네. 쓰다가 나가버리면 뭔가 나가버린 걸 수도 있거든요. 네. 저기에는 윈도우 안 깔려 있었네. 기존에 쓰던 거에 원래 깔려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됐다가 자동 복구 중도 이렇게 받더라고요. 네, 이 창이 이제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이게 맨날 초기화 돼도 잘 켜졌으니까 설정상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은 이게 꺼진 이유가 네. 기존에 있는 그 SSD가 고장이 나가지고 네. 이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아...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좋아요, 지금 현재 네. 상황으로서는. 네. 기존에 있던 SSD에 설치된 윈도우가 문제가 생겼을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윈도우가 문제 생긴 이유가 네. 디스크 고장 때문에 생겼을 확률이 높죠. 아. 그냥 윈도우가 확 깨질 리는 없잖아요. 네. 자료 같은 거 혹시 중요한 게 있나요? 아니요, 아니, 하나도 없어요. 가장 좋은 것은 저기에다가 윈도우를 다시 깔아보는 방법. 네, 저도 지금 그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서. 램 쪽 관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램을 순서를 지금 바꿨거든요. 네. 근데 안 돼요. SSD는 체크를 해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나오잖아요. 램이랑 글카가 열이 덜 빠져서 엄청 뜨겁긴 했었거든요, 며칠 전부터. 뭔가 문제가 있어서 열이 받은 건가요? 열은 원래 납니다. 원래 그렇게 뜨겁게 느껴질 정도로? 원래 뜨겁습니다. 이렇게 손만 넣어도 뜨끈뜨끈해요. 아.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거죠. 램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램 접촉 불량이 갑자기 생겨서 다 꺼진 건데 네. 그 꺼지는 과정에서 윈도우가 깨진 거. 아. 여기가 가장 좋죠. 지금 저희 램이 16기가 88 해갖고 16이죠, 지금? 그러겠죠. 혹시 램도 따로 파시나요, 여기서? 근데 저 램을 올릴 필요가 없지 않나요? 좀 32로 올릴까 싶어서 속도가 좀 로딩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느린 것 같아서. 그거는 윈도우 다시 깔아보면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네. 그건 윈도우 때문일 확률이 높고요. 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메인보드 배터리는 바꿔드릴게요. 그래픽카드까지 다 빼야 되게 돼 있는데. 지금 이 배터리 이거 건전지가 메인보드 배터리인 거예요? 아, M.2가 아까 요거 말씀하신 거예요? 아, 그 자동 복구된다 그러면 윈도우가 문제였던 건가요? 윈도우가 마침에 가가지고 복구도 안 되는 거죠. 원래 그거 잘 안 돼요. 아. 그거 제대로 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윈도우 새로 깔았고요. 네. 디스크는 이렇게 사양은 8700K예요, 보니까. 네. 메모리 램을 업그레이드하면 읽어드리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원래 이렇게 2번, 4번 이렇게 꽂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올 때는 2번, 3번 했어요. 네, 그죠. 그걸 제가 바꿔봤잖아요. 바꾸니까 안 됐었잖아요. 닦아가지고 꽂으니까 됐죠. 어? 부팅 속도도 엄청 빠르던데요?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